국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 좌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토 방위에 있어서도 좌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군 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비군 훈련 가서 안보교육 관련해가지고 대대장님께 따졌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보교육 가면 처음에 한 시간에 대해서 그 제가 문제 삼았던 교육 자료에 대해서 연대장이 한 시간 교육을 하고 그 다음 교육 자료로 대대장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2시간 끝나고 난 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대대장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아무도 이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먼저 정문에 있는 예비역 대위분께 먼저 질문하셨고 그 다음 보병 대위가 저밖에 없어서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에 대해서 아쉬웠다는 점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분명히 대대장님께서도 현재 우리는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육자료 관련해서 그때 당시 교육을 해주셨던 교관분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에는 각종 비판 그리고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각자만의 가치관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의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히 다 읽고 수용을 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몇몇 분께서는 제가 영상을 올린 본질을 놓치시고 그냥 단지 자신과의 생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난글에 있어서 저는 전혀 상처를 입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분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비난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 따위가 뭔데? 대의로밖에 전역 안한 놈이 중령한테 따지거든요. 너 같은 놈이 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뭐뭐 따위가, 너 따위가 라는 식의 이 표현 방법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그리고 선진 시민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저해되는 요소,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 따위가란 말 자체가 너는 낮은 놈이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냐 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너 따위가라는 논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서울대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서울대 출신들은 해외 명문대와 있을 때는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언론 매체에서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활성화된 토론 문화를 보면서 우린 저걸 배워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너 따위가라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선진 국가의 토론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있어 항상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비록 계급이 높고 군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제 의견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함에 있어 병사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줬고 제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런 뒤 서로 종합을 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또 북한은 이미 군 규모나 그런 거 전투력 봤을 때 대한민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쟁은 수치상으로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월남전에서 미군이 베트남을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겠죠.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결과는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스포츠처럼 뭐 운동 끝나고 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전쟁에서 지면 그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있는다는 거. 그 피해는 누가 입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국민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한 위협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인이 봤을 때 군인 정말 답답합니다. 시야도 좁고 사고방식도 1차원적으로 작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 즉 주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 뻗고 전 편히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정말로 단 1%의 위험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을 평화체제 파트너라고 언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군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항상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총구는 겨누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말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질녘 저 멀리서 걸어오는 개가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간다 라는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덕 넘어 멀리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개인지, 즉 평화체제로 파트너로 가는 북한인지, 아니면 아직 북핵을 그리고 무장된 북한군을 가지고 적국으로 상대해야 될 북한군인지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눈으로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명심을 하십시오. 절대로 방심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댓글에 보니까 가짜뉴스라는 것도 있던데 전 처음에 이 가짜뉴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선동할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 영상 하나에 좌지우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에 거짓이 있었다면 이미 수많은 동원 예비군을 갔다 오신 분들께서 이 영상은 거짓이고 허위다라는 식의 댓글이 많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영상 그리고 제가 했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기와 관심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적인 국가가 되어 주변에 둘러싸인 4대 강국에게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영상을 가지고도 좌우로 대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저는 좌우 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좌우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우가 국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목표는 대한민국이 잘 성장하고 조금 더 강대국이 되는 바람이 있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는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너의 생각은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결국 목표는 둘 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제 채널은 끝까지 좌우에 휩쓸리지 않고 한 국민으로서 정말 현실적인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고 항상 더 좋고 재미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